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지정된 이유는 바로 연휴 사용을 방지해 더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전 꼭 챙겨가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주민등록증인데요.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한데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고 어플을 실행하는 건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 마스크는 필수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진행될 선거는 총 7개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각각 선거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깔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투표용지가 7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각각 4장과 5장을 받게 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한 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습니다.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은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투표용지는 바로 교육감 선거와 지역구 기초의원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정당과 기호가 표시되지 않고 후보자 이름만 배열돼 투표 전 내가 투표할 후보자의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당 2명에서 4명이 선출되지만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합니다. 2명을 뽑는다고 2명에게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일 당일에 총 2번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1차 투표는 교육감, 도지사, 시장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1차 투표를 합니다. 그 뒤에 기표소를 나와 2차 투표로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이렇게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한 뒤 인증샷은 필수겠죠. 사전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사진 및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 찍은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은 다 해결되셨나요? 2022년 6월 1일 내가 내 손으로 뽑는 우리 지역의 일꾼, 소중한 나의 한 표를 꼭 선사하시기 바랍니다.